아, 이게 입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입학식도 제대로 치를 수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참 졸업식도 못 하고 이거. 예, 2020년 대학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맞죠? 자, 오늘 유퀴즈는요. 네. 네, 저희가 장학 퀴즈로 한번 네. 아, 느낌이 약간 그 예전에 산림장만 퀴즈 부부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 느낌하고 조금 다르고요. 아, 달라요? 예, 네. 죄송합니다. 아, 저희가 이 복장을 빨리 그렇습니다. 아, 오늘 네. 끝나고는 아,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겠어요. 아, 솔직히 저희 모니터에 비친 모습이 아, 이게 좀 네. 어디에 사는 갈치예요? 어, 저는 마포에 살고 있는 통갈치입니다. 통갈치. 어디 저는 압구정 갈치입니다. 네, 압구정 갈치. 예, 알겠습니다. 어, 비싸겠네요. 자, 우리 그 유키선도 블록에서 마지막 네, 그렇습니다. 퀴즈. 자, 우리 여러분들 한번 모셔볼게요.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124등이라는 성적표를 딱 받게 되면 발로 풀어도 서울대 가지 막 그런 악바리 운성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20학번 김민지입니다. 아, 국제관계학이면 흔히 있어야 돼요. 리 장수, 한우, 장수, 사과 그리고 윤수가 있네요. 아, 장수에 가면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독일도 앞에 노아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딱 깨물면 크림이 팍 이러고 나와요. 좋습니다. 자, 우리 20학번 네 분과 함께 유키즈 온 더 블록에서 마련한 장학 네. 퀴즈는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퀴즈죠? 어떤 퀴즈죠? 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추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만 저는 얘기를 해야 될게요. 자, 그러면 퀴즈는 네. 유키즈 온 더 블록 200 퀴즈입니다. 최대 금액을 200만 원까지 저희가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힌트에서 맞추시면 200만 원. 두 번째 힌트에서 맞추시면 15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힌트에서 맞추시면 100만 원. 퀴즈 저희가 다섯 개를 드리는데 다섯 네. 문제를 1단계에서 다 맞추셨다고 했을 때 1000만 원까지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한 퀴즈당 여러분 네 분 다 똑같이 기회는 한 번씩입니다. 우리 뭐 각오를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준서 씨부터. 예. 아, 뭐 네. 오늘 이 자리만을 기다렸습니다. 예. 여기서 그냥 뽕을 뽑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민주 씨는요? 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맞춰서 꼭. 얼마 정도까지 내가 적립을 했으면 좋겠다. 예. 절반. 절반 정도, 500만 원 정도. 욕심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좋아요. 견제 들어가나요, 준수 씨? 예. 준수 씨? 예. 저는 한 문제라도 맞히자 이 심정을 왔는데 아. 이 분위기면 뭔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잘해야죠. 아, 이거 잘해야죠. 예. 우리 서현 씨도 각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다 250 이렇게 다 하면 다 받지 않을까. 자, 문제 드립니다. 준비되셨죠? 자, 문제 드립니다. 준비되셨죠? 화이팅! 자, 한번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이것은 중세시대 나에게는 당신을 해칠 무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던 행동에서 유래됐다. 자, 오! 자, 오! 자, 오! 서현 씨가 먼저 버저를 울렸습니다. 자, 서현 씨. 악수? 정답은요? 악수. 악수? 악수 정답. 와! 정답. 와! 정답. 와! 야, 첫 번째 힌트에 서현 씨가 200만 원. 자, 박수와 함성. 와! 야! 축하하겠습니다. 200만 원의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드립니다. 1447년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비단 위에 그려진 산수화인 이것은 현재 일본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되어 있다. 야. 자, 야. 자, 첫 번째 힌트를 듣자마자 윤수 씨가 버저를 울렸습니다. 정답은요? 몽유도원도. 안견의 몽유도원도.
왜 몽유도운도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이게 일본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나온 그 문화재인데 대한민국에서 전시를 못하게 막 하는 자, 그런 그 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유수 씨는 역사 교육학과인데요. 네. 자, 정답은 몽유도운도. 몽유도운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이거 오늘 많이 끝났어. 야, 소름 돋았어요. 아, 소름 돋았어요? 네. 왜요? 역사교육학과가 역사 문제 맞히니까. 저한테도 문화 문제 좀 주면 안 되는데. 아, 계속 뭐 중얼중얼 많이 되네요. 주수 씨가 저에게는 문화 문제를 달라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몽유도운도는 이제 임진왜란때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맞아요. 일본 덴리대학 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 네. 어서 빨리 좀 국내로 반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역사교육과, 야. 자, 일단 여러분 200만 원씩을 우리 서현 씨하고 윤수 씨. 지금 뭐 서현 씨가 다들 이렇게 잘 나눠서 가졌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다음은 그럼 민준 씨 차례인데요. 오케이. 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것은 10세기경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통일한 왕인 해럴드 곰슨의 별명에서 유래됐다. 맞추실 분이 없으면 두 번째 힌트로 갑니다. 두 번째 힌트로 가면 150만 원입니다. 해럴드 곰슨은 블루베리를 좋아해. 늘 치아가 파랗게 물들어 있어. 야. 물들어 있어. 야. 정답은? 자, 정답은? 블루투스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알아? 자, 정답은? 자, 만약에 서현 씨가 맞추게 되면 350만 원이 됩니다. 자, 정답은? 블루투스 정답! 블루투스 정답! 아니, 블루투스는... 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아가 파랗게 됐다, 블루투스. 혹시 기분이 어떠세요? 얼떨떨해요. 얼떨떨해요. 아, 그냥 이러고 인터넷에서 잠깐 봤던 게 계속 나오니까. 인터넷을 많이 해요. 인터넷을 많이 해요.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맞죠? 아직 두 문제 남았어요. 아, 예. 예, 아주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말을 탈 때 신는 구두 뒤축에 달려 있는 도구이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새로 만든 이것으로 말의 배를 툭툭 차면 말이 신호를 알아듣고 달리게 된다. 자, 이게 뭔지는 자, 서현 씨가 또 눌렀습니다. 정답은요? 안장? 정답 아닙니다. 자, 일단 서현 씨는 이번 문제 모든 기회가 끝이 났고요. 이거 모양을 그러니까 알 것 이게 같은데. 아마 뭔지 아시는데 이 명칭이 이름, 아마 잘 안 떠오르실 거예요. 다음 힌트로 갑니다. 이번 힌트는 100만 원입니다. 어떤 일이 빨리 진행되게 하려고 힘을 더할 때 이것을 가다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자! 표현한다. 이것을 자! 자, 민주 씨. 자, 민주 씨. 야, 정강석과 같은. 자, 민주 씨 정답은요? 박차. 박차. 박차, 정답입니다. 아, 예. 아, 이게 그거구나.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민주 씨가 100만 원의 장학금을 획득을 하십니다. 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한 문제 남았는데 야, 이거 그래도 이게 준서 씨가 좀 뭔가 그래도 한 문제 좀 맞추셔야. 아, 나중에 학교 가면 놀림 받을 것 같아. 아니, 그것도 뭐 한동안이지만 내년 되면 안 해요. 아, 이거 좀. 자,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엠블럼에는 이 동물이 그려져 있다. 이 동물이 그려져 있다. 자, 준서! 화이팅! 자, 우리 준서 씨가
예. 아, 자, 정답은요? 뱀? 뱀? 뱀 정답이다. 야! 뱀 정답이다. 야! 야! 와! 야! 아, 축하드립니다. 아, 장학금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직접 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아직 예, 본격적으로 이런 돈을 와. 손에 넣어본 적이 없구나. 먼저 추윤서 씨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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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그 공교롭게 네. 옷 색깔도 아주 그 예. 아, 예. 딱 맞네요. 아, 딱 맞네요. 자, 그러면 예. 예, 저희가 좀 그 선물을 좀 마련을 했죠? 잠깐만. 야, 대박이다. 아, 우리 선물 세트예요? 자, 유퀴즈 굿즈입니다. 예, 선물. 아, 우리 그 예, 새로운 저희 굿즈가 나왔군요. 민주 씨에게 선물 드릴게요. I am? 네. 경품에 조세호 넥타이랑 막 쿠션 있던 거. 아, 진짜래? 그럼 엄청 받아보고 싶을 거 같아. 어떻게 가구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진짜. 하나, 둘, 셋. 엄마하고 보내는 시간보다 지금의 자기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나가면서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시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뭐 섭섭하더라도 아 놓아줘야 되겠구나.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스무 살. 그러니까 좀 눈물이 나네요. 준서야, 엄마한테 태어나줘서 고마워. 설레고 벅차던 처음에 한 걸음은 조금씩 더 멀어져가.